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위키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주제는 개복치입니다. 여러분 개복치. 개복치 아시죠? 이렇게 생긴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맞추실 수 있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개복치의 라틴어 학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모르신다고요? 여러분 몰라 그러시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예, 개복치의 학명은 몰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맞추셨을 겁니다. 그래서 몰라. 제가 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라틴어 그 서클에 있었거든요. 라틴어 학습 서클에. 왜 몰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걸 겁니다. 맷돌을 이야기할 거예요. 맷돌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보거목 개복치과에 속하는 바다 물고기는. 그러네요. 얼굴 딱 보면 보거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좀 둔해 보이고 좀 이렇게 뚱뚱해 보이고. 그렇죠? 개복치 굉장히 커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가 이제 자주 그 수족관 데려다 주시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꼭 그거 개복치 보러 가자고 맨날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만보라고 그래요. 만보. 왜 만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 자꾸 만보 보러 가자 막 이랬었던 게 기억이 나시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만보 이렇게 해부도 하나 봐요. 이렇게 그죠? 좀 약간 네, 만보를 해부하면 이렇게 내장기관이 이렇게 딱 드러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소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징그럽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만보가 헤엄치는 즉 광경을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굉장히 큰 수조에서 길러야 되죠, 여러분. 작은 수조에서 못 기를 겁니다, 아마. 네, 아버지께 여유롭게 유영을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죠, 그쵸? 뭔가 반으로 뚝 잘린 것 같은 이상한 물고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겉에, 이런, 뭐라 그럴까, 주름 같은 게 좀 있는, 좀, 잿빛으로, 이렇게 잿빛을 띈 그런 물고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거과에 속한대요. 그래서, 개복치는 온대 및 열대 해역에 대양에 분포하는데 한국에서 전 해안에서 나타난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예. 그다음에 일본의 홋카이도 이남 지역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추운 데서는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몸의 크기가 매우 크고 납작하고 넓으며 배 지느러미가 없고 눈과 아가미가 작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되게 뭐라 그럴까 멋대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렇죠. 그런 동물처럼 보이죠. 입은 새의 부리 모양으로 매우 단단하다. 이거 입이 새 부리 모양처럼 생긴 거는 보거과 특징이죠. 아 여기 나와 있네. 린네는 개복치 학명을 몰라라고 지었는데 얘는 라틴어로 맷돌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뭐 안진복, 골복장, 깨복장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안진복 보거목의 한 종으로서 많은 점을 고용하고 그러면 독도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두 가지 종이 속하는 개복치 속으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유사한 이름의 어류 중에 불평치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개복치랑 아무 관련이 없대요. 그렇죠. 보면 좀 이거는 저기 꼬리지느러미까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죠. 그다음에 경골 어류 중에서는 몸집과 뼈대가 가장 큰 물고기이고, 그러니까 경골어류 중에서는 몸집과 뼈대가 가장 큰 물고기. 여러분 그 고래상어라고 있잖아요, 고래상어. 그렇죠? 고래상어도 엄청 큰데 그건 연골어류죠, 그렇죠? 연골어류, 그렇죠? 예. 기록으로는 몸무게 2.2톤 이상의 몸길이 3.3m가 넘는 것도 있다. 엄청나게 크네요, 진짜. 와, 거대하네요. 그리고 알을 가장 많이 낳는 어류인데 한 번에 3억 개가 넘는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3억 개 중에서 성체가 되는 것은 한두 마리에 불과하면은 여러분 3억분의 1이네 진짜.
살아남아서 이렇게 크는 개복치는 진짜 완전히 그 신의 선택을 받은 개복치네요. 그렇죠? 아, 생존율이 미미하. 그러니까 생존율이 미미하니까 그 대양에서 그만큼의 어떤 생존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알을 많이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진짜. 완전히 이거는 진짜 얘네들은 알을 낳을 때마다 로또 맞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알을 낳겠네요. 예. 치어는 외관상으로 작은 보고랑 비슷하대요. 신기하다. 그래서 치어는 처음에는 작은 보고랑 비슷하다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변하나 봐요. 와, 신기하다, 이것도. 그래서 작은 물고기 개복치, 견과류 해조류를 먹죠. 그래서 자기 동료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특히 해파리가 주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 영양가가 낮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어치워야 한다. 그러네요. 그죠? 견과류? 이런 걸왜 견과류가 바다에 있을 뭐가 있어서 견과류를 먹는다는 거죠? 이상하네. 뭐 바다에 떠내려온 어떤 그런 과일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그죠? 아니면은 무슨 어디죠? 거기서 수족관에서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이상한 그거네요. 그죠? 개복치 자기 동료를 먹는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이건 좀다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자란 개복치는 천적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크니까 그렇죠. 거의 달려들지 못하나 보네요. 그래도 뭐 오징어, 범고래, 상어 등이 있다. 못 먹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 많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식용으로 이용된다고 하네요. 아까 전에 그 해체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렇죠? 예, 식용으로 하려고 하는 거겠죠? 한번 조금 핵심적인 것만 살펴봅시다 한번. 예. 쭉 봐야 되겠다. 예. 핵심이 되는 것만 합시다. 예, 뭐 외관은 이게 보시는 뭐 이거 그대로죠. 예. 근데 재밌는 게이 꼬리가 열랑 꼬리 지느러미 이쪽이 없고 이렇게 뚝 잘린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둥그런 몸통이를 대신하고 있고 입은 작고 매우 작고 몸이 수직으로 매우 평평하며 등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가 길다. 그렇죠? 이게 등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갔나 보죠? 네, 그래서 몸 길이는 1.8m며 무게는 1000kg, 1톤. 그래서 개복치의 척추골은 다른 어디에 적은 편이면 짧다. 그렇죠? 척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반 정도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또 척추골은 적고 네, 수도 적고 일단 짧기도 하다. 10.1m 정도 길이 개체의 척수가 100 1.1m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돌고래는 이거 돌고래가 아니죠. 이거는 저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돌고래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돌고래는 포유류잖아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잘못된 거네. 여러분 이거 내가 이거 좀 편집 실수인가? 이거는 이런 거는 아니. 그렇습니다. 뭐 이거 보니까 이게 틀린 정보 이런 거 무시해버리고 다른 거 이런 거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정보만 봅시다. 개복치는 부뢰가 없다. 부뢰가 없는 생물이라서 끊임없이 헤엄쳐야 된다는 뜻이죠. 부뢰가 없으니까 헤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죠. 그렇죠? 상어의 지느러미로 이렇게 지느러미를 한쪽 끝을 이렇게 그렇죠? 내고 다니면 상어 지느러미도 찾기 쉽다고 하고요. 또 바다 표면에 이렇게 누워서 헤엄치기도 하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섭씨 10도 이상의 바다에 서식하고 10도, 12도 이하에 오래 머무르면 서서히 죽게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수온에 민감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뭐 굉장히 그거죠. 뭐 저번에 게임으로 나왔죠. 개복치 키우기. 조금만 그 자극이 가해져도 죽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개복치라고 하는 것은 보면 이 치어를 보면 재밌겠네요. 치어는 이 가시를 이렇게 지니고 있는데 무슨 표장지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생겼네. 성체가 되면서 사라지면서 그렇죠? 예. 이것도 아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식자가 조금 이렇게 먹을 때 그렇죠? 이렇게 찔리면 아프고면 베트남에게 이렇게 진화를 한것 같습니다. 예. 재밌네요. 예. 그렇다는 것이고요. 뭐 식용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 이거는 좀
별로 먹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포항 지역에서는 개복치를 개수사에 쓰는 변이 재료를 이용했다. 왔다네요. 와, 신기하네요. 찜 같은 걸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육에 대한 건데 관리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수족관에서 널리 전시되는 어류는 아니지만 특이한 외모와 크기 때문에 수족관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 여러분, 전 일본에서 이거 많이 봤거든요. 오사카에 가이유관, 해유관이겠죠? 그 수족관에서 했다는데. 근데 저는 우리 할아버지는 도쿄에 사셨으니까 도쿄에 어디 신agawa 수족관이었나? 신agawa 수족관 거기서 본것 같은데, 예, 본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때 봤을 때그 원통형의 그 원형 수족관에 들어가 있었는데 되게 유유히 헤엄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기념품으로 인형도 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개복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예, 참 재밌고, 그쵸? 그런 생물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바다에서 보게 되면 저한테도 답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위키 읽기를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